경상도 표준말을 억수로 사랑하시는 부산 경남 나아가 전 세계에 계시는 행님 누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본격 부산 표준말 뉴스 마!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해마다 요래 찬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면 완전 시끄럽 묵는 아이씨들이 있습니다. 아 참 누부야. 예. 누부야는 시끄럽 묵다가 무슨 말인지 아나? 요건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어? 진짜로? 제가 부산 경남 표준어로 얘기해 볼게요. 어 뭘로? 많이 묵다이가 이런 뜻 아닙니까? 많이 먹다. 뭔 소리 하노 지금? 또 뭐 자다가 너무 다리 끌린 소리 하고 있냐. 그 뜻이 아니고 예. 이 부산 표준말로 정말 많이 혼난다. 그리고 정말 많이 꾸지람을 듣는다. 예. 이걸 보고 시끄럽 묵는다. 예. 좀 있으면 출소할 조두순 내한테 시끄럽 한번 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네요. 예. 많이 묵나? 예, 그건 그렇고 돈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껌 먹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요? 무려 1992년도에 반짝 화려한 조명을 받았다가 지금까지 무려 30년이 다 돼갈 동안 억수로 완전 막 대끼리 침묵하는 사나이들이었습니다. 예. 우리 부산의 심장, 롯데 자이언츠 선수들인데 예. 남북 통일이 빠르냐, 롯데 우승이 빠르냐, 차라리 신공항이 어디에 지어지는지 그게 뭐 빠르냐, 예. 김해 공항에 배가 들어오는 게 빠르냐, 버스 뒷문으로 타서 앞문으로 내리는 게 빠르냐, 어? 언제까지 맨날 우세 제끼일지 그게 빠르냐. 이걸 두고 앞다퉈 100번 토론을 하려다가 제가 우승 주역을 한 분을 만나고 왔거든요. 그 속내를 한번 함께 빠르냐, 오라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A 롯데야 롯데야 이 마마노 하나 둘 셋 롯데 자이언츠 롯데 롯데 자이언츠 3루 쳤습니다. 1타볼 2루수 잡았습니다. 직접 페이스를 하고 페이스 빙그레이벌스 그러나 여시트 하나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롯데 뭐 때문에 우승 못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잘하시는데 이 친구가 없어가지고. 아 얘가 없어가지고 롯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분명 전부 다 단장님 저랑 상관없는 애입니다. 얘는 롯데보다 다른 데 아마 갈래기 때문에 네. 롯데 자이언츠 우승 이거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된다고. 2021년 한국 프로야구 최종 우승은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여기 뭐 하십니까 지금 운동장에서? 아, 잠시 개침하러 왔습니다. 잡상인 누르면 안 돼요. 어? 와, 와, 안녕하십니까? 염종석 선 아니 여기 어쩐 일이세요? 롯데 자이언츠의 마지막 우승 투수를 제가 보게 됐다니 와 여러 가지 그 염씨들 있지만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그 염라대왕. 그렇지. 다음은 나도, 염종석. 나도 염라대왕이 제일 좋던데. 롯데 자이언츠가 우승을 뭐 할 줄 알았거든요. 이번에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가슴이 아픈 정도는 아니고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가슴이나 마음이나 똑같나? 누가 지인 분이 그러던데 롯데는 암야구 이러던데. 암야구? 암 걸린다고. 답답한 게 많죠. 직접 안 해보고는 또 못 느끼거든요. 직접 해보신 당사자로서 92년도에 그 정규 시즌이 아니라 일단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단 말이죠. 어땠습니까? 마지막 그 공을 딱 던지고 환호를 지르고 할 때 92년도에. 92년도 아 그게 말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그냥 운동장 나갔을 때 내 이름 연호해주는 거 그게 최고의 기쁨, 행복이죠. 그냥 그 순간이 좋았던 거죠. 이름 연호하고 환호하고 이렇게 말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은 누구한테도 정규리그 우승 한 번도 못 했다입니까? 네, 저희 때도 못했죠. 맞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돈을 투자를 하는데 좀 효율적인 투자. 우리 팀이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포지션 그 포지션의 선수들을 영입을 해야 돼. 데려와야 되네. 네, 50억이고 100억이고 쓰는 거에 대해서 돈 많이 쓰고 투자 많이 한다 이래 하면은 효율적이 되겠는데 그 최근에 이제 우리 FA를 하면서 그냥 좋은 선수들 잘 때리는 선수들 잡아와요 그냥 돈 주고. 근데 이대호 선수 외에는 안치홍, 손아섭, 민병헌, 전준우 이라면 거의 비슷한 유형이에요. 다 그냥 3번 타자감. 호타 전족. 예. 그런 비슷한 케이스거든요. 이런 유형의 선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저는 좀 아기자기한 맛이 좀 떨어진다. 이게 각 타수마다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맛이면 단맛, 아. 예, 짠맛이면 짠맛. 쭉.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짜임새 없는 어떤 타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걸 강조를 제일 많이 합니다.
롯데자이언츠 단장 혹은 감독이라면 라인업을 짠다면 어떤 라인업 짜보겠습니까? 얘기만 들어도 와, 설레죠? 즐겁네요. 저는 뭐 역대 1번 타자 중에 전준호 선배. 네, 전준호 선배가 투수도 잘 괴롭히고 네. 볼도 잘 보고 이번에 김은국 선배가 아! 호랑나비! 3번 타자는 박정태, 그렇죠. 뭐 전준우 뭐 전준우 4번 타자는 뭐 역시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 이대호 5번에는 김민호 선배 김민호 선배 아 맞지 6번 타자 전준우 전준우 7번의 이격수를 보면서 박기혁 김민재 아 김민재 아 김민재 맞네 8번 타자 포수 저는 임수혁 선수 또 눈물 나 아, 눈물 임수혁 선수 예 네. 임수혁 선수 8번. 잠실에서 방망이를 때렸던 정말 끝내 홈을 밟지 못했던 정말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는 고 임수혁 선수님 마지막 선발 투수는 어깨와 우승을 맞바꾼 안경 낀 투수 바로 염정석 선수 끝으로 정말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앞으로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싶으신지 롯데 참 답답한 면이 좀 많은 팀이에요 많은 팀인데 그래도 선수들은 분명 잘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일에 보니까 좀 운도 좀 따라야 되고 팬분들이 그냥 조금만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야구를 즐기시다 보면은 좋은 시절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기다리다 보면은 우리도 한국 시리즈까지 우승하는 통합 챔피언이 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 사람이 뭐 뽀뽀할 수도 있지요. 뭐 그렇지만 그게 꼭 뭐 말로 안 해도 눈으로 이래 응? 됐나? 예. 됐지? 응? 이래 한 뒤에 하는 거지. 안 그러나 노부야? 그렇습니다. 우선에는 뭐 동의가 우선이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상황에 강제가 된다면 그거는 범죄 아니겠습니까? 맞지. 네. 마 뉴스 오늘은 예. 억지로 쌔바닥을 갔다가 응? 너나라 그래. 하려다가 쇳바닥이 잘리피가지고 잘못하면 감옥 가게 대피인 사연입니다. 우리 남의 아들이 전해드립니다. 삼촌 숙모들 요 좀 보이소. 지난 7월에 있었던 일인데 예. 부산으로 여행 온 20대 여성 A씨는 서면에서 함께 놀러 온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새벽 시간 술을 마신 뒤 숙소로 돌아오던 A씨는 한 I씨가 운전하는 차를 으듯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I씨 우찌된 일인지 인적이 드문 곳으로 A씨를 데려가가 키스를 하려 했고 여성 A씨는 그 I씨의 쇳바닥을 쇠리캉 막 깨물었다 아닙니까? 쇳바닥이 잘린 I씨는 곧바로 경찰서로 가가 A씨를 중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I씨는 경찰의 여성 A씨의 동의를 얻고 난 뒤에 키스를 하려 한 기라고 주장했고 반면 A씨는 저 I씨가 강제 추행을 하려 했던 걸 방어하기 위해 한 행동이라며 맞고소를 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했던 상황. 마침 그 I씨의 차에 있던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이 결정적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 한번 들어보실까요? 방금 똑띠 들으셨지예? A씨는 거부 의사를 밝힌 긴데예? 결국 경찰은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I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A씨가 쇳바닥을 잘라뿐 행위는 가잉방위로 해석되지만 당시 억수로 겁이 났을 상황을 감안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쇠를 깨문 게 잘못했지만 그기 형사처벌 대상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되게 의미가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위법한 행위지만 책임이 없다는 의미거든요. 방어한 행위를 위법한 행위라고 봤다는 점에서 좀 이론적으로는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쇠바닥을 깨문 여성 측을 편드는 사람들은 아이 그러면 강제로 쇠바닥을 밀어 넣으려 하는데 그거를 쇠를 아무렇게 고만 살포시 밀어내는 기가 하면서
성을 내고 있습니다. 여성은 불기소, 쌔바닥이 잘린 아이씨는 기소 의견이 된 것인데 강화되는 성인지 감수성 여론 속에서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남해의 아들이 전한 마 뉴스였습니다. 마 뉴스 논설 갈매기의 눈 가립니다. 오토바이 시동 거는 시끄러운 소리를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귀에 달고 살락하면 어찌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리 사는 동네가 있어요. 얼마 전에 법원이 그분들한테 의미 있는 판결을 내리고요. 오늘도 이어지는 우리 불경의 미래가 달린 신공항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먼저 피해 지역 주민들 어찌 살고 계시는지 방송 뉴스 한번 보시지요. 경남 김해시 불암동입니다. 머리 위로 비행기가 지나갑니다. 5에서 10분 단위로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항공기가 뜰 때마다 나는 소음이 엄청납니다. 옆 사람과 대화가 힘든 수준입니다. 주로 보면 수면 장애라든지 안 그러면 청각 장애라든지 또 방송이나 우리 이런 걸 제대로 못 듣고 또 뭐 통화도 제대로 못 하고 하니까 비행기가 지날 때마다 측정기 중 70데시벨이 훌쩍 넘습니다. 말초혈관 수축과 부신피질 호르몬 감소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신공항에 들어서면 소음 피해가 더 커질 것이란 점입니다. 매분 단위로 비행기가 뜨게 됩니다. 10km 이내에만 3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부산 강서의 인구 증가 상황 등을 고려하면 약 50만 명이 소음 피해를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해 공항을 확장할 경우에 받게 될 소음 피해에 대한 조사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의견들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시지에 전날은 소음 수치가 70 웨클대 정도로 나차가 나왔는데 다음에 또 재보이니까 80, 90 웨클을 훌쩍 넘기다대요. 웨클이라는 게 항공기 소음 기준 용어인데요. 75 웨클만 넘기도 시끄러워서 테레비 보는 게 힘들 정도랍니다. 김해공항 인근 주민들은 비행기 소리만 들어도 저기 에어부사이다, 아니다, 저기 대한항공이다 딱딱 맞춘답니다. 참 분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저런데도 국토교통부 피해 없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삭고 주민들이 참다 참다 제기한 소송에 얼마 전에 법원이 소음 피해 있다, 정부 배상해라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제는 김해신공항이 추진되면 소음 피해 지역이 억수로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6배.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확인해보니까 소음 피해와 피해 영향 지역에 2만 3천 가구가 포함되고 김해를 넘어서 부산 강서 지역도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 피해 지역 주민들이 법원에 내도 보상해도 책임지도 하고 나서게 되면 엄청난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게 불을 보듯 뻔하지.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는 소음 피해 지역 호소 주민들한테 한 개도 안 시끄럽다 계산하면서 소음 피해 지역이 수만 가구가 아니라 호보 702가구뿐이라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국토부는 어디 4호점만 삽니까? 아무리 저거 집 앞이 아니고 남의 동네에 공항 짓는다 해도 그게 식은 있는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그나마 여당인 민주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서서 참 다행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또 부산에 왔거든요. 이분 이날 여러분의 간절한 요구 그대로 불경 희망 고문을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조사할 용역비 예산 20억 원도 이번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공항입니다. 조금 전에 이곳에 들어오다가 희망고문 그만 좀 시켜라 하는 현수막을 봤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요구 그대로 부울경의 희망고문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도 안 한 김해 신공항 버떡 접고 가덕 신공항 서둘러야 그래야 2030년 엑스포 전에 가덕 신공항에서 비행기 띄울 수 있다 안 합니까? 24시간 공항 운영도 안 되고 첩첩산중이라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는데도 와 그래 우기 샀는겨? 국토부, 신공항이 뭐 버스 차고 진 줄 아는겨? 희망 고문이 이제 그만당하고 진짜 참말로 단디 한번 해봅시다. 지금까지 부산 앞바다를 나르며 하는 논설, 갈매기의 눈깔이었습니다. 롯데 우승하면 장가 갈 기라고 했던 아저씨가 이제는 환갑이 다 됐습니다. 그러고 92년생 제 마누라가 삼성라이온즈의 이진규 선수 아들내미보다 우승을 더 못 봤습니다. 이래가 될 일입니까?
우야동동 간에 막 제발하고 내년에 좀 잘해 보이시다. 네, 롯데도 잘해야겠지만 저희도 잘해야 됩니다. 아, 맞지, 맞지. 우선 방송법 어디에도요, 지역 방언으로 뉴스를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 부산 표준마 뉴스 마 뉴스는 지상파 정규 방송 시간에도 편성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사장님, 우야동동 간에 힘을 좀 써주셔가지고 테레비에 저희도 출연하고 싶습니다. 혹시나 그게 불가하다면 MBC, KBS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저희 둘은 세트입니다. 세트발입니다. 세트발이. 시급하는 거 아닙니까? 아, 시급할 수 있겠네. 안 되겠네, 그러면. 우야동동 간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이소, 빨리 나갑니다.